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 개념 한국지리의 강봉균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11년 차로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도 간략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19년에 선생님이 EBS를 강의한 지 이제 11년 차로 들어서게 됩니다. 30살 때부터 강의를 해서 선생님 나이를 오픈하며 2019년에 41로 접어들게 되면서 30대와 함께 40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이제 브랜드로 밀고 나갈 만큼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제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석사도 땄고 또 교과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총 9권을 썼어요. 한국지리 교과서도 또 썼습니다. 그런 만큼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의 깨알 자랑을 안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선생님도 깨알 자랑 홍보 비슷한 걸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 대수능을 위한 선생님이 마지막 강좌로 수능 출제 시그널이라는 강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가 될 만한 거를 마지막 한 강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해줬는데 그때 선생님이 수능을 앞두고 꼭 봐야 되는 내용이 요런 요런 거라고 해서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바로 위치와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 2019학년도 대수능의 1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딱 바로 1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처럼 하다 보면 가능한 게 요 부분이 또 공부하는 키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그냥 막 출제가 될 것 같다고 시그널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그 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된다라는 것 그해 수능에 낼 테니까 미리 대비를 해두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깨알 홍보 이제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또 어떤 단원을 학습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단원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지리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바로 자연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자연현상과 관련된 거 크게 지형단원과 기후단원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냐 한반도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40강으로 진행을 하면서 강의 편수도 강약 조절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차근차근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굵직굵직하게 만들어진 산지, 높으면서 평평한 고원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물과 관련된 거죠. 하천지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해안지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특수하게 나타나는 제주도가 대표적이죠. 화산이라든가 카러스라는 특수한 지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여행 다니듯이 선생님이 직접 찍어 온 사진을 통해서 보다 쉽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직접 몸소 체험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한국지리죠. 우리나라의 기후입니다. 그래서 기온, 강수, 바람이 뭐냐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계절의 특징이 어떤 건지 국지, 좁은 지역에서 특징 있게 나타나는 기후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은 지구온난화에서 배우게 되고요. 태풍이라든가 그다음에 황사와 같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이렇게 크게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이 충분히 차근차근 설명하고 쉬운 부분은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는 항상 강약 조절을 하는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자연지리와
한국지리는 그게 두 개의 파트라고 있어요. 이제 인문지리입니다. 저 자연지리를 먼저 배우고 나면 인문지리를 배우게 돼요. 인문, 사람인 자죠. 사람과 관련된 것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촌락, 주로 농업이나 어업이 이루어지는 촌락의 특성을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이제 촌락이 아니라 도시에 사니까 촌락은 되게 금방 강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부분 내용이 되게 많냐?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 어떤 게 있냐? 석유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탄은 이러한 데 수익이 되고 자원을 학습하는데 이 부분이 또 살짝 어렵고 최근에 고난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언가 생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생산을 순서대로 배우게 돼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업인데요. 이번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도 농업이 출제되었는데 이 수능이 또 유행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이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산업이죠. 바로 공업이에요. 요거는 그해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바로 핵심 필수 내용이 됩니다. 3차 서비스 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농업, 공업, 서비스 이렇게 생산한 물자가 이동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마무리로 교통수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한국지리가 다른 과목과 다른 가장 뚜렷한 특색은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듯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북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여러 지역의 생활인데 우리나라의 각 도, 주요 도시의 특색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한국지리 수능 문제를 풀어보니까 백지도가 많이 넣으니까 처음부터 다 외워야지. 그건 아니고 이런 모든 주제를 하고 나서 백지도를 정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백지도 쪽에 초점을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죠. 대표적으로 선생님도 기여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것들 또는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한국 지리를 왜 배우냐? 우리 국토, 우리 지역을 보다 더 그렇죠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니까 지역을 개발하는 게 어떤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역 개발 앞으로 해나가야 되냐 이렇게 크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리 과목의 주요 이제 단원을 한번은 설명해봤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죠. 우리 EBS 강의가 전국에서 정말 내노란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면 충분히 여러분들만 열심히 한다면 1등급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주요 강좌예요. 작은 강좌들 말고 주요 강좌가 이제 몇 개가 있냐? 바로 수능 개념 짐승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좌 제목에 그렇죠 특색이 드러나요. 말 그대로 개념 위주입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필수 중에 필수로 선생님은 1강에서 40강까지 다 완강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수능 개념 교재가 있어요. 단권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강을 들으면서 교재에 정리를 해야 되고 개념은 여러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교재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들어주세요. 늦게 완강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강을 들을 때 어머나 11월 20일 오픈했구나. 근데 나는 이제 아직 방학도 안 했는데 벌써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방학 때 들어도 되고 3월달이 지나서 사탐 과목 정해서 들어도 되고 인강을 듣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꼭 들었으면 하는 강좌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연계 교재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EBS 교재 중에 수능 문제를 연계하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과목마다 다른데 사회탐구는 사문생료 남들 사회탐구는 모두 두 권에서 연계가 됩니다. 바로 선생님이 예정이에요. 1월에 오픈하게 되는 수능특강 EBS 발간 교재고요. 개념과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월에 오픈하고 이때 교재도 나와요. 수능 완성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 바로 수능 문제가 연계가 된다라는 건데 이 수능 특강의 경우는 개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선택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재수생이다.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인강을
드문드문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문제를 풀고 필요한 부분만. 근데 나는 등급이 낮고 자신이 없다라면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문제 푸는 것들을 다 보면서 문제 푸는 스킬까지 부족한 개념까지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능 완성은요. 초점이 여기에 더 많이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 이미 개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능 완성이죠. 문제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책. 따라서 강의 자체도 개념보다는 문풀 위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이 수능 완성입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아 이거 다 듣기는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마지막 선생님의 그 믿음을 보고 딱 필요한 부분만 듣고 싶다. 그래서 연계 교재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렇죠. 요약 정리해주는 핵심 강좌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사탐은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강의만큼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40강까지 다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자, 이게 시기별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끊어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시험이죠. 6월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대수능이 이제 가게 됩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사실 이 1안, 2안, 3안을 나눠놨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간략하게 할게요. 요 지금 OT 자료도 선생님 자료실에 올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더 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개념에 잘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다른 과목까지 해야 되니까 또는 내가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개념보다는 자꾸 문제풀이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보세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수능 보기 전까지도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을 먼저 풀던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을 먼저 풀던 뭐를 먼저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어떤 책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11년차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은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그만큼 이 강의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개념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 강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거냐?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어요. 바로 개념을 단권화라는 말을 해서 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단권화, 말 그대로 딱 하나의 책이에요. 문제집은 이것저것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지만 개념은 이것저것 여기 정리 저기 정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책에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문제 풀다가 필요한 거 덧붙이고 또 여기 풀다가 필요한 거 덧붙이고 제대로 된 개념 책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믿고 강의와 교재를 함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도 교재 자체가 PDF 파일 통으로 올라가니까 교재를 사지 않고도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 꼭 하고 싶은 말 아까 말했어요. 개념을 완벽히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이제 고3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이 되어서 이제 한국 지리를 이제 막 학습하려고 한다. 그런 학생도 있을 거고 내가 재수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재수를 하게 되었다. 또는 나는 이미 2학년 때 한국 지리를 배우는데 어우 튼튼하다. 듣는 거를 선택적으로 들어야 돼요. 나는 뭘 들어야 돼야 우왕좌왕하는데 그 부분에 선생님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재수를 하는데 아우 내가 결정적 수능을 치르니까 개념이 안 돼 있었다. 또는 나는 고3 때 배우는데 미리 고2 겨울방학 때 예습하고 싶다. 그래서 개념이 안 되어 있다. 또는 완벽히 하고 싶을 때는 이 수능 개념 40강을 해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의 개념, 거의 90%의 개념을 이 강좌로 충분히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거 아주 고급적인 디테일한 거는 기출문제와 기타 등등으로 차고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재수를 하는 데다가 2학년 때 한지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과감하게 수능 개념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학생마다 다 달라요. 스킵하고 바로 개념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는 수능 특강 바로 1월 달에 오셔도 돼요. 그래서 자 수능 특강으로 나는 바로 개념 압축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를 모두 하겠다. 이걸 들으면 돼요. 차이는 뭐냐? 이거는 순도 100%의 개념 강의라고 보면 돼요. 수능 특강은 개념 절반, 문제 풀이 절반 그 둘의 차이를 알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되었다. 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분명 연계교재. 아우, 이 책에서 문제 낸다고 했는데 안 푸는 거는 노노노노. 그래서 연계교재의 수특, 수완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강좌는 1강에서 40강까지 또는 이렇게 다 듣는 게 아니라 문제죠. 내가 직접 풀고 시간이 없다면 틀린 문제 또는 중요한 문제만 선택적으로 듣는 거를 선생님이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개념은 인강으로 다시 복습을 하거나 단권한 책으로 계속 복습해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기출입니다. 아까 선생님의 2019학년도 1번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거죠. 최근 3개년간 6월 모평, 9월 모평은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도별로 된 게 아니라 단원별로 된 거를 풀어야 아, 하천이라는 단원은 무조건 지도로 내는 거고 요렇게 이렇게 출제되는 거나 그 단원별로 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된 거를 꼭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도 인강보다는 이거는 마지막에 손을 대야 되는 게 기출이에요. 개념이 충분히 완성이 되었을 때 스스로가 풀어주면 되고 항상 이 기출을 통해서 자료를 푸는 감각,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러한 스킬을 길러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연계교재, 기출 사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선생님의 또 자랑을 해주면 선생님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EBS 수강 후기도 매번 거의 48시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비계정이어서 혹시 소개팅한 남자들이 와서 볼까봐 그래서 비계정이긴 하지만 바로 클릭해서 눌러줍니다. 선생님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출제되는 지형은 선생님이 이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등산을 했다라는 사실. 또 요 지형이 잘 보게 해서 딱 벼가 익었을 때 올라갔다는 사실. 믿음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여행 다니듯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참 학생이 그래요.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덕 풍력발전으로 유명한데 그만큼 바람이 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예쁜 미모도 버린 만큼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생과 함께 열심히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고요. 틈틈이 공지사항도 들어와 주시고요. 자료실도 들어와 주시고요. 무엇보다 완강입니다. 완강 이벤트 공지사항에 안내할 테니까 1강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료로 잘 마스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1강에서 씩씩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봬요.